안녕하세요, 슈퍼머니입니다. 저희 오늘은 안산 화랑 오토 캠핑장에 왔어요. 사실 이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캠핑 비용이 엄청 저렴한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이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저희 신랑이 방크를 해서 예약을 성공했습니다. 안 되는 거야? 3시 50분부터 2시부터 입장이래. 그러면 지금 문을 안 열어주시겠죠? 뒤에 어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좀 일찍 왔어요, 예상보다. 근데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딱 정시에 2시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잠깐 차 주차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주차하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관리 사무소 있고 매점 놀이터, 그다음에 카라반 이렇게 쭉 오토 캠핑장 사이트들이랑 있고요. 저쪽에 보이는 저게 지금 글램핑 하는 데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렇게 써 있는데 방송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엄청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쪽에 매점인 것 같아요. 매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 저희는 오토캠핑장에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쭉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 안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깔끔하네. 저희 놀이터 가세요. 네, 놀이터 가세요. 장작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만 원이네요. 예, 저희는 오늘 미니멀, 정말 미니멀이기 때문에 저번하고 또 달라요. 1박 2일이라 다 놓고 왔습니다. 다. 전 여기 안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도서관처럼 되어 있고 화장실 있고 지금 잠겨 있네요. 여기는 식기 세척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대요. 엄청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엄청 깨끗해요. 여기는 정수기도 있네요. 화장실은 이쪽에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네? 촬영 가능하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 오, 캠핑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용품들이 없다, 텐트도 없는데 캠핑은 즐기고 싶다 하시면 여기도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예약 성공률이 많이 낮아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테이블 있고 저기 안에 한쪽 화장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완전 글램핑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여기 굉장히 깨끗하다고 평이 좋아서. 네, 네,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오토 캠핑장 자리 8대석 자리인데 보시면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쪽에 주차를 하고 한쪽에다가 이제 텐트나 타프를 칠 수 있고. 이거 엄마 때문에 캠핑장 안내도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힘들게 예약한 곳은 C구역의 C3 사이트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식수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랑도 가까워요. 자리는 정말 힘들게 잡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관리사무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요거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하러 왔어요. 네, 햇빛이 안 보여요.
보이는 요게 다 오토 캠핑장 사이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만 개방을 한대. 근데 50%도 안 시키는데. 근데 예약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에 물놀이터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또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거의 뭐 오픈되면 20초? 20초 만에 바로 끝난다고 하는 인기 있는 놀이터. 인기 있는 우리 자리가 저 차 옆에 파랑 유원지. 아 저기 차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요? 옆에. 저희가 이제 놀이터가 굉장히 가깝네요. 배치도를 봤을 때보다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가까워.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들 놀 수 있게 짚라인도 있어요. 짚라인. 짚라인은 이따 슈퍼맨이 아이들을 밀어줄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찍어볼게요. 회사 중간 내 비교를 해봤는데 저긴가 했는데 저기 맨 앞에는 1, 2, 3. 저희 자리입니다. 자리 꽤 크죠? 저희가 루프탑 텐트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도 차가 옆에 사이드 주차가 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져보고 사이드 주차 가능한 곳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저희가 예약을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또 따로 타프쉘과 텐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면 로프탑 텐트를 놓고 좋은 곳이 있다면 골라봐야겠죠? 개수대역 화장실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화장실이 중요해요. 한번 가볼까요? 와, 깨끗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갔다 온 땅의 미소가 너무너무 깨끗했는데 여기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와, 일단은 정수기가 있어요. 화장실은 지금 청소 중인 것 같아서 제가 청소 중에 또 찍으면 예의가 아니겠죠?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여기도 텐트가 있고. 여러분 세게 한대요. 갑니다. 짚라인이 있어서. 오, 저희 아이들도 짚라인 엄청 좋아합니다. 아빠 제가 좀 일찍 와서 그런 건지 지금 전혀 사람들이 없어서 놀이터도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넌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언니 데리고 알려주세요. 자, 다음은 6살 저희 집 막내. 자, 꽉 잡으세요. 허니님 꽉 잡으세요. 갑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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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근데 살살한 거 맞아요? 얘 날아갈 뻔했는데. 여기가 바닥이 지금 폭신한 바닥이 아니라 정말 약간은 걱정이 좀 됩니다. 엄마로서 폭신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이제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네. 누르대가 네. 다른 데하고 왜? 바다에 들어가 다른 데가 어디 있지? 바다의 향기도 있죠. 살살 밀어도 돼요? 살살 밀어도 신기 없어. 꽉 잡아. 오! 잡아놔야지. 오! 그리고 이렇게 단풍들이 너무 예쁘네요. 가을 캠핑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가을 단풍이 아닐까. 이렇게
사이트들마다 단풍잎이 쫙 내려와서 바람 불 때마다 단풍잎 날리는 것도 너무 예뻐요. 캠핑을 왜 다니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캠핑이 힘들어요. 특히 저희처럼 아이가 둘이나 있으면 아이들 위주의 놀이시설이 있는 또 캠핑장을 다녀야 돼서 짐도 많고 힘들긴 한데 이렇게 좀 밖에 나와서 자연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러고 집에 가면 힘든데 또 생각나요. 아,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그게 캠핑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사이트들이 여기가 F구역이라고 합니다. F구역은 여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놀이터나 여기까지가 멀진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시신카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아이들 킥보드 타는 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저쪽 건너편은 지금 유원지인가 봐요. 원래 여기가 파랑 유원지 그다음에 화랑 유원지 오토 캠핑장이거든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실컷 놀 수 있는 거. 저희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뛰지마 뛰지마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면 실컷 뛰어 놀아라 실컷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스트레스도 풀고 저희도 놀러 오고. 태야 미끄럼틀 타요. 오 안녕. 네 차를 잠깐 세워두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저희 뒤로 차들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관리하시는 분이 세워놓으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입시 시간 다 되니까 다들 오셨어요. 저희가 엄청 빨리 온 건가 봐요. 비우한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서 있네. 네. 옆으로 꼬아매기.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하셨구나. 저희가 앞으로 좀 차를 한 대 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열 체크하시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저희 출입명부 쓰고 열체크 일일이 다 하셨어요. 뒤에 차량도 다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마스크 벗으시면 벌금 10만원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의 안전, 타인의 안전까지 모두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생활 잊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은 저희 작은아이 막내 생일이라서 오늘 생일 기념 캠핑을 왔습니다.